네, 저희가 앞서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슈 체크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테마주가 아닌가 싶은데 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2차 전지 왜 그런가요? 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이제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수소연료 전지차 그리고 일반 전기차 등의 판매량을 보게 되시면 총 666만 대가 판매가 됨으로써 전년 대비 이제 재작년 대비 110%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특히나 이 중국의 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666만 대에서 932만 대로 한 4, 50% 정도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 등의 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GM이나 포드 등이 이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양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작년까지는 중국의 시장 폭이 굉장히 좋았었지만 올해는 또 미국의 전기차 이 성장률이 예. 중국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듯 현재 이 배터리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됨으로써 이 핵심 소재들의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니켈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코발트, 리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완성차 업체들은 이 원자재 가격을 계속 가격을 정가하면서 자동차 가격을 편하게 올리기에는 조금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얼마나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기술 혁신을 갖고 있는지가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업체들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매력도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술 혁신에 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시면 예. 현재 LFP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폐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SI 실리콘 음극재 시장 등이 주로 기술 혁신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유럽의 완성차들은 이 중저가 전기차 보급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 중국의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요. 이 인산철 자체는 이제 제조 원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중저가의 자동차에 적용을 시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배터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에 반대로 이제 국내의 배터리 업계들은 대표적으로 이 NCM 양극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조금 풀어나가야 될 어떤 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해결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라든지 에코프로비엠에서 이 LFP 배터리에 대항을 해가지고 하이망간 배터리를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망간 양극재를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기존에 쓰고 있던 삼원제 양극재를 기반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망간 함유량을 대폭으로 늘린 제품입니다. 망간과 리튬 사용량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비쌌던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가격을 이제 낮추는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NCM 배터리는 주로 하이 니켈 배터리였습니다. 예. 해서 니켈이 가격 경쟁력과 이 배터리 효율을 갖고 있었지만 예. 현재는 니켈 가격이 워낙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테슬라나 에코프로비엄이 이 NCM 배터리를 토대로 이 하이망간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하이니켈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만 이제 시장 논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가격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 하이망간 배터리로 조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예.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현재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 배터리 사이클은 음극재에서 양극재 그리고 또 전해질, 동박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게 됩니다. 해서 현재 해당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 주도 섹터로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윤당선인도 최근에 정책 수혜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시장 규제를 좀 풀게 되면서 2차 전지 시장의 업황 개선을 좀 꾀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또 중국 쪽이 점유율이 또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게 되는 점유율이 올라왔고 맞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더 따라갈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시장 확대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 기대감 속에서 어쨌든 2차 전지 섹터를 우리가 봐야만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 다양합니다. 최근 네. 들어서 소재 쪽에 좀 많이 또 올라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흐름도 이제 소재 쪽을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업황을 보시게 되면 배터리 셀 쪽 기업이 있는 거고 소재 기업 그리고 장비 기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현재 장비 쪽이라든지 배터리 이 3, 4 쪽들은 크게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고 소재 쪽들이 가격 정가가 좋고 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그리고 SKC 등 정도를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이 에코프로비엠이 화제도 있었고 내부자 거래 이슈도 있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지만 실적 성장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해서 그리고 업종 내에서 사실 현재 가장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지난 6일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석 달 만에 코스피 시총 1위도 탈환을 하면서 이제 뭐 제약주의 시대가 가고 2차 전지 시대가 오는 정도로 굉장히 시총 자리가 좋았습니다. 하고 장마감 이후에 이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소식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투자에는 사실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투자 심리가 있었지만 사실 흐름 자체는 반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보통의 유상증자라고 하면 이 주당 순이익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존의 기보유주들이라든지 신규로 접근하는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접근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장 자체는 이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주가가 반등을 장중에 6%대까지 반등하는 기록을 좀 보여줬었고 이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는 사실 전반적인 업황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버티고 나서라면 이제 매출 성장이 매우 견조해질 것이고 실적 호조는 1분기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SKC를 보시게 되면 현재 단기 순이익 300%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이 기존에 했던 PI 필름 사업을 조금씩 줄이고 이 동박에 관한 사업을 조금 추가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박 사업의 이제 원재료가 이제 구리이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구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 SKC 측에서는 이 구리 가격도 그대로 판매 가격의 정가를 유연하게 하고 있다라고 예측이 되면서 주가가 현재 좋은 흐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이 스타트업이죠. 넥시온과 이 실리콘 음극재 개발 소식도 보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재 쪽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과 LNF, SKC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장에서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LNF인데 1%대 상승력을 유독 또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 중에서 좀 최선호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LNF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외국인 순매수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외국인 매도세에 비해서 강력한 수급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향 추가 배터리 수주 이후에 동사 역시 양극재 관련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가 현재 베를린 공장을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테슬라의 원통형 전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LNF도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올해만으로도 국내 안에서 20만 톤의 국내 캐파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공장 증설도 연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드우드와의 협력 역시도 연내에 계속 지속 중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올해 상반기, 하반기쯤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LNF에서 이 개발을 하고 있는 이 NI 양극재라는 게 있는데 현재 이 다결정 양극재가 있습니다. 이 다결정 양극재라는 게 이 수율 자체가 낮고 가스 발생이 많다 보니까 이 효율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LNF가 개발하고 있는 이 단결정 양극재는 밀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가스 배출도 줄고 에너지 효율도 늘어나고 이 수율 자체도 개선이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대량으로 양산이 되면 매출에 정확하게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도 한번 제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가 현재 조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올려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격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17만 원대부터 20만 원 초반대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고 현재 목선을 최근에 돌파를 해주면서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전고점이었던 25만 5천 원은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부분이 조금 돌파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지 한번 보자면 과거의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같이 보시게 되셨을 때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다시 조정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고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 보여지는 게 이 LNF의 어떤 주가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신다면 현재의 어떤 주가 흐름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25만 5천 원 넘기지 못하고 기간 조정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부분 다시 이평선 흐름, 정배열 흐름 맞춰지게 된다면 25만 5천 원 뚫고 이제 목표가는 32만 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현재 목표가는 매수가 설정을 해드릴게요. 21만 2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이제 22만 2천 원에서 21만 2천 원까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쌍바닥 만들었었던 16만 7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LNF 외국인과 기관 양 메이저 수급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또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32만 원으로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